먼저 저희가 이야기할 위기의 남자는 바로 가수 김현중,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 씨입니다. 지금 진실 공방이 전 여자친구와의 임신설 가운데서 굉장히 뭐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제 한 매체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진실 공방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사실은 있죠? 그 김현중 씨가 예전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친구를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뭐 벌금형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그건 또 지나간 얘기고. 근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한 작년 11월인가요? 11월부터 한 12월까지 뭐두 사람 다시 한번 만났답니다. 11월에 다시 네, 만났다고 11월, 하더라고요. 12월 다시 만났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어쨌든 뭔가 좀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1월 달에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린 거죠. 임신한 사실을 알렸는데 김현중 씨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혼을 한해 만에 이제 이런 얘기도 며칠 전부터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죠. 인터넷 매체에서 그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와 오고 갔던 문자들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죠. 여자친구의 주장은 김현중 씨 애라는 것이고, 김현중 씨측 입장은 아직은 글쎄, 뭐 소속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다가 좀 번복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여자친구의 말을 빌리면 김현중 씨 측, 뭐 아버지 측에서 아직은 확실히 믿을 순 없다. 뭐 그래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당초에 나왔던 김현중 측 입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사실무근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우리 최씨 측이 어제 문자 공개했잖아요. 그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실이 뭔지. 근데 저 문자 내용을 보면 그 결혼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결혼을 하겠다. 네. 할수 있다. 우리 애기도, 문자 내용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애기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범죄자 되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김현중 충분히 씨가 나오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문자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김현주 씨가, 아니, 우리 아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산다.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지가 않다. 다 잊고 너랑 나랑 새 출발하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아이와 널 위해서 잘할게. 군대 다녀올 동안 우리 아가 예쁘게 키워줘라고 김현중 씨의 카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여자친구 물론 쪽에서, 여자친구가 공개를 한 거지. 여자친구 쪽에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맨 위에 보세요. 네. 그맨 위에 보면 그럼 결혼할 테니 탄원서나 넣어줘. 네 남편 빨간 줄 가게 생겼어. 이대로나 벌금형 받으면 빨간 줄이래. 네. 회사가 죄가 있는 제가? 범죄자로 회사에서 그러네 이거거든요. 결국 여자친구에서는 야, 너 나한테 탄원서 받으려고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김영수 씨랑 소속사랑 글쎄 참 희한한 사람들인 게 이게 탄원서라는 게 이제 피해자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더라도 유죄가 무죄로 되는 건 아니에요. 김영수 씨 어쨌든 때린 건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속대만은 전과, 벌금형 전과든 집행유예 전과는 남는 건데 탄원서 들어간다고 무슨 빨간 줄이 뭐 없어지나요? 글쎄, 김현중 그렇지 씨. 않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사실이 틀린 아,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무죄가 되면 이제 전과가 없어지는 건데 네. 벌금형도 전과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쨌든 김현중 씨 때린 건 맞는 거고 처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원서가 필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탄원서가 들어가면 네 남편 전과자 안 되라는 워딩은 도대체 누구한테 듣고 한 얘기들인지 글쎄, 그 소속사 뭐 변호사가 없나요? 참 희한하네요. 그 뭐 언론에 의하면은 김현중 씨 아버지도 이 A 씨에 대해서 임신 사실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특정 병원에 어떤 의사를 지정해서 가서 좀 이렇게 진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A 씨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어서, 나 그냥 애기 낳아서 혼자 나 키우겠다. 뭐 애기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야기할 위기의 남자는 바로 가수 김현중,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 씨입니다. 지금 진실 공방이 전 여자친구와의 임신설 가운데서 굉장히 뭐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제 한 매체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진실 공방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사실은 있죠? 그 김현중 씨가 예전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친구를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뭐 벌금형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그건 또 지나간 얘기고. 근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한 작년 11월인가요? 11월부터 한 12월까지 뭐두 사람 다시 한번 만났답니다. 11월에 다시 네, 만났다고 11월, 하더라고요. 12월 다시 만났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어쨌든 뭔가 좀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1월 달에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린 거죠. 임신한 사실을 알렸는데 김현중 씨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혼을 한해 만에 이제 이런 얘기도 며칠 전부터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죠.
조금 뭐 인터넷 매체에서 그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와 오고 갔던 문자들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죠. 여자친구의 주장은 김현중 씨 애라는 것이고, 김현중 씨 측 입장은 아직은 글쎄, 뭐 소속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다가 좀 번복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여자친구의 말을 빌리면 김현중 씨 측, 뭐 아버지 측에서 아직은 확실히 믿을 순 없다. 뭐 그래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당초 나왔던 김현중 측 입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사실 무근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우리 최 씨 측이 어제 문자 공개했잖아요. 예. 네. 그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예, 그 이유는 내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실이 뭔지. 근데 저 문자 내용을 보면 그 결혼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네, 결혼을 네. 하겠다. 네, 할 수 있다. 우리 애기도 문자 내용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예. 네. 우리 애기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범죄자 되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하겠다는 네. 얘기. 그러니까 김현중 씨가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문자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김현중 씨가 아니 우리 아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산다.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지가 않다. 다 잊고 너랑 나랑 새 출발하자. 지금 저희가 자료 준비한 자료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아이와 널 위해서 잘할게. 군대 다녀올 동안 우리 아가 예쁘게 키워줘라고 김현중 씨의 카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여자친구 쪽에 물론 여자친구가 공개를 네. 한 거지. 여자친구 쪽에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맨 위에 보세요. 네. 그 맨 위에 보면 그럼 결혼할 테니 탄원서나 넣어줘. 네 남편 빨간 줄 가게 생겼어. 이대로나 벌금형 받으면 빨간 줄이래. 네. 회사가 뭐 죄가 있는 범죄자로 회사에서 그러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친구에서는 야 너 나한테 탄원서 받으려고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김영수 씨랑 소속사랑 글쎄 참 희한한 사람들인 게 이게 탄원서라는 게 이제 피해자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더라도 유죄가 무죄로 되는 건 아니에요.